혹시 사회생활 처음 해요? 아, 저 사장만 했었어. 아. 이것도 봐봐요. 장난치는 거지, 이게 지금. 저희가 개발팀이에요. 개발팀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. 예. 심사원입니다. 심사원입니다. 일단. 예. 이렇게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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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. 권석배 부장님이시고 예. 여기 공개발팀 팀장님이십니다.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권석배라고 합니다. 예. 마케팅 팀에 입사하신 건가요? 마케팅 팀은 아니고 마케팅 팀에 입사했습니다. 아유 잠시만. 잠깐. 아니 잘못하신 것 같아요. 잘해요. 예 알겠습니다. 마케팅 얼굴이잖아요. 아, 예 알겠습니다. 저 예. 마케팅 팀 입사한 권기동이라고 합니다. 아 예. 대리님 저희 그 물건 좀 가지러 왔거든요. 네. 나한테 이 카드 크게 잘하시고 실사원답게. 네, 사람들 저 가지고 가서 예, 예. 좀 이따가 테스트할 때 다시 또 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See you. 죄송합니다. See you soon. 그,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잠깐 내려가봐요.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여기가 공과 사. 여 지금 어디예요? 공. 근데 시우스는 미국이에요? 아니 할인도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. 이거는 저희 CI니까 아.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. 진짜였어요. 진짜요? 아 진짜로 한 거죠? 제가 또 높은 사람한테 또 깍듯하게 합니다 또. 아 잠깐만. 예. 높은 사람한테 깍듯이 윗분들. 나는. 부모님 들어왔죠? 예. 그러니까 얘기 다시. 예. 할 얘기가 오늘 많을 것 같네요. 예. 저희 기동 씨. 예. 자리. 아 지금 습관이. 아 지금 이제 전 회사에서 습관이 있어가지고. 그렇죠. 아. 안녕하세요. 아까 말했던 온라인 팀 아, 예. 직원분들 안녕하세요. 지금 또 시작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팀 분들 빨리 같이 합시다. 혼자 여기 가요. 혹시 빨리 잠깐만 아 여기 안 돼요. 여기 제가 진짜 화 잘 안 내는데 예.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, 저 지금 화나는 거. 그래요?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. 예. 진짜 몰라요? 예. 사석 바꿔드릴까요? 예. 팀장님 어디 있어요? 팀장님. 팀장님 어디 있어요? 우리 팀장님. 모르죠.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아 예 네 팀장님 이문열 대리님께서 빨리 오라시는데요. 예 제가 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게 아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또 그러시죠. 좀 이따 얘기해. 예 팀장님 어딨습니까. 어딨습니까. 네 그
죄송합니다. 전화가 너무 빨리 오라고. 아직 잘 제가 빨리, 좀 잘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요. 안녕하세요.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. 잘.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공개를 안 하는데 특별히 우리 신제품을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. 예. 좋아해요 닭발 평소에? 닭발 좋아해요. 아 좋아요. 닭발은 한식포 뼈 없는 거예요 이거? 없는 거예요 이거? 예? 이게 제일 안 매운 맛인가요?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. 아 예 예. 천천히 음미하고 이제 요거 먹으면 될까요? 물 한번 가져오면 좋아요. 일 맡기셔서 열심히 하는 게 왜 그러십니까? 저 딱 느낌이 왔어요. 똑같은 거 같은데 색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색이랑 농담이고요. 이게 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매운맛 정도나 그런 게 이게 제일 맛과 자기 맛이잖아요. 여기 약간 불맛 나는 것 같아요. 불맛 직화맛. 아 네. 아, 왜 이렇게 회의가 많아. 안녕하세요. 그 한판 닭 발과 닭 이제 아까 시칭하셨던 유튜브 쪽에다가 광고 광고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. 아 제가 알겠습니다. 기본적인 이제 광고 단가를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. 업계 비밀인데 15초짜리 광고는 딱 대기업에서 광고 집행하는 좋은 스타일이거든요. 이렇게 너무 달라 보여가지고. 아이 좀 쫄쫄하면 그러니까 너무 달라 보여가지고 또 진지한 모습을 또 처음 봐가지고 아 모습 그동안 어땠다는 거지 그치? 영상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. 왜 갑자기 그렇게? 아, 오늘 그냥 하루가 너무 나도 힘들고 정신이 힘든 것 같아서 휴식의 차원에서 아 너무 좋죠? 아, 그나저나 다른 팀 아까 가고 싶다고 같은 사업부라 자 일단 혹시 그분은 어디? 여기 홍보팀 홍보팀으로 갈게요. 아이 농담이죠. 아이 뭐 그렇게 제가 그쪽 팀 직원을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. 아하 괜찮아요? 아니 지금 말해요? 일단 준비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태도가 충성을 다했습니다. 아 잠깐 좀 기다려보세요. 예 잠깐 제가 갔다 올게요. 예 선배님 다녀오십시오. 많이 달라졌네요. 아닙니다. 자리 좀 바꿔 앉았네요. 아 예. 저희 홍보팀 이혜기 씨라고. 신입사원. 이쪽으로 앉으세요. 가야 되죠? 태도가 아까는 좀 많이 좋았는데. 아 예.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? 한 달 됐어요. 아이고야. 선배님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? 구구? 아니 왜 그 여자 나이를? 아 진짜. 22? 깜짝 놀랐네. 입꼬리. 아. 내리고 있어. 저 지금 제가 너무 봐야 되니까 둘이 얘기하시고 들어가세요 좀. 아, 네. 잘 하세요. 들어가세요. 아저씨. 아예. 드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됐어? 저 26살이에요. 아, 4살 차이. 4살 차이. 고맙다, 분들. 여기 잘 알아요? 4살? 4살 알아요. 4살 아세요? 아 몰라요. 살려보내죠. 드세요 드세요. 강민 혼자 사시는 거예요? 네? 혼자 사시는 거예요? 입사하냐? 네. 지금 좋습니다. 아 뭐예요? 아 제가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할까? 뭐 하고 있었어요? 아니 있었어요? 개인적으로 지금 미팅 업무 회의하고 있어요. 아 지금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그리고 평소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요? 아, 잘하는 사람 좋아요. 누가 더 잘생겼어요? 오케이. 누가 더 잘생겼냐고요? 저도 지 아니면 형아, 저 얼굴 있어? 여자친구 있으셔서. 아니, 드세요. 아, 그럼 뺏어 먹어요. 너 오한 거 안 했어요? 아, 네. 진상을 부려. 제가 편하게 나누세요.
아, 왜 따가지고 아. 왜? 아, 진상은 그러지. 누구 아이돌 누구 좋아했어? 아, 갓세븐. 예, 갓세븐 누구 닮았다고 그러는데. 아, 좀, 아, 좀 꺼줘. 아, 쨍판을 부려.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또. 네. 아, 네. 진짜 한번. 아, 네, 진짜. 한 걸로. 여성분들 찍는 척 얼굴이 편하게 얼굴이요.